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헷갈리는 어미 다섯 가지.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뭐뭐러, 뭐뭐려. 뭐뭐러는 목적의 의미로 예를 들어 공부하러 독서실에 간다 등으로 쓰입니다. 뭐뭐려는 의도의 의미로 예를 들어 성실하게 마음을 굳게 다잡고 공부하려고 한다 등으로 쓰입니다. 두 번째, 뭐뭐로서, 뭐뭐로서. 뭐뭐로서는 자격의 의미로 예를 들어 이 집안의 맏이로서 등으로 쓰입니다. 뭐뭐로서는 수단의 의미로 예를 들어 대화로서 갈등을 푸는 등으로 쓰입니다. 세 번째, 뭐뭐대요, 뭐뭐대요. 뭐뭐대요는 전언의 의미로 예를 들어 저녁 먹고 온대요 등으로 쓰입니다. 뭐뭐대요는 회상의 의미로 예를 들어 옛날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나대요 등으로 쓰입니다. 네 번째, 뭐뭐든, 뭐뭐던. 뭐뭐든은 선택의 의미로 예를 들어 하든 말든 네 마음이야 등으로 쓰입니다. 뭐뭐던은 과거의 의미로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제기차기를 하던 곳이야 등으로 쓰입니다. 다섯 번째, 뭐뭐음으로, 뭐뭐음으로. 뭐뭐음으로는 이유의 의미로 예를 들어 급박한 상황이었으므로 등으로 쓰입니다. 뭐뭐음으로는 수단의 의미로 예를 들어 그 잡지를 읽음으로써 답을 찾았다 등으로 쓰입니다. 저는 두 번째에 나온 뭐뭐로서, 뭐뭐로써 이거를 헷갈려서 이렇게 반대로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이제 기억을 해야겠어요. 지금 다섯 가지 헷갈리는 어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걸 방금 읽었는데도 아직도 헷갈리네요. 한글이 그만큼 되게 체계적이고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. 그 진짜 배우기 어렵다잖아요. 맞아. 오늘은 헷갈리는 어미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